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요 바로 곤충화문에 레오파드 개코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요번에는 베이비들보다는 약간 준성체 아성체 급으로 많이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런 친구도 있고, 자, 텐저린, 그리고 뭐 알비노 로시스틱, 굉장히 이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해서 오늘 이것 좀 구경시켜 드릴게요. 자, 제가 원래 이런 영상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왜 찍냐면은 자꾸 여러분들이 어떤 개체 있나요? 어떤 개체 있나요? 막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 영상을 들어올 때마다 찍어달라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이걸 한번 찍으면 제가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슈퍼스노우도 있고요. 슈퍼스노우 베이비도 있습니다. 진짜 귀여워요. 자, 짜잔, 슈퍼스노우. 슈퍼스노우가 약간 거의 갤럭시랑 비슷하게 생겼죠. 고가종인 갤럭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슈퍼스노우는 약간 저렴한 편입니다. 자, 해서 오늘 내일 해가지고 우리 쇼핑몰에 업로드를 할 겁니다. 자, 슈퍼스노우로도 있고, 자, 알비노 베이비도 있고요. 자, 그리고 블레이징 블리자드, 자, 블레이징 블리자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와, 여기 슈아텐발리, 아, 썬글로 아성체, 준성체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쁘죠. 자, 그리고요 알비노 루시스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슈퍼스노우 앙컷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게 거의 다 앙컷이기 때문에요, 데려가시면 개이득이죠. 하지만 베이비보다 조금 나가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데려가셔서 기르시면 산란도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이게 알비노 스노우 알비노고요. 자, 탈기네요. 자, 알비노 루시스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추가문의에서 많이 입양해 주시면 저희가 편지도 써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키우는 방법도 자세하게 카카오톡으로 상담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있으면 곤충화문의 많이 찾아와 주세요. 그러면 찾아와 주세요. 곤충화문의는요 오픈 시간이 화요일 빼고 보통 11시 아니면 오후 1시쯤에 오픈을 하니까요, 네, 연락 주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굉장히 더 신기한 개코들이 들어옵니다. 해서 오늘은 영상 짧게 이렇게 마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